된 건가? 된 것인가? 됐구만. 예스. 네, 오늘 일과를 마치고 호텔로 왔습니다. 밥 먹었죠. 끝나고 형들이랑 이제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거 먹었어요. 그뭐 먹었더라? 그 샤브샤브 비슷한 거였는데 뭐였지? 알려줬었는데 기다려봐요. 아, 먹은 게 뭐였더라? 스키야키 맞아요. 스키야키. 스키야키를 먹었습니다. 스키야키 먹었고. 아니 제가 솔직히 저 원래 샤브샤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찍어 먹는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괜히 일본 이 음식이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본은 살면서 오늘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로 좀 자주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몇 시지? 여기 현지 시간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그거랑 시차 없잖아요. 12시면은 이미 하셨겠구나. 룸메이트냐고요? 룸메이트 제이형인데 제이형 씻고 있어요. 덥다. 아, 벗어야겠다. 와우, 덥구만. 편의점 갔죠? 당연히 갔죠. 저 이거 먹었는데, 여러분 기다려봐요. 저 이거 먹었어요. 이거 와 혼돈이 오이시카타 데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초코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초코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뭐 어차피 말해버렸으니까. 그 여기 옆에다가 무슨 젤리 같은 거, 소다 젤리 같은 거 가져와 볼게요. 아, 지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일본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계속 먹게 돼요. 이거. 이거 맛있어요?
또 제이 형이랑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이 형이랑 됐어요. 무슨 맛이냐고요? 소다 맛? 약간 식감이 되게 신기하다. 무슨 그냥 일반 젤리 맛이 아닌지. 마이카로 아, 이거 콜라 맛도 있어요? 이거 콜라 맛도 살걸. 콜라 맛이 더 맛있었겠다. 말기타. 뭐지 먹어봤냐고요? 이거 떡. 엔진분들이 항상 이 볼이라고 하는 못 먹어봤습니다. 일본 더워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거 가디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인 것 이뻐갖고 샀는데 한국에서 입었을 때는 딱 그 괜찮은 날씨였거든요. 근데 일본 오니까 막 한국에서 22도 그 정도였는데 도착하니까 막 27도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도착하자마자 막 땀 뻘뻘 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입고 다녔어요. 맛있다. 외투가 할머니가 만들어준 것 같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 또 오늘 오실 때 공항에서 입고 온 거 사복이냐고 물어보신 엔진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다 사복입니다. 아, 선우 형은 아마 그 준비해주신 걸로 알고 나머지는 아마 다 사복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일본에 왔구나. 저희가 오늘 일찍 출국을 해야 돼가지고 한 3시 반? 그쯤 일어나서 진짜 지금 꽤 오래 깨어있네요. 근데 확실히 화장, 눈화장 지우니까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밥 먹고 숙소 도착하자마자 엔진분들 보러 왔죠. 저녁 뭐 먹었냐? 저녁 스키야끼. 스키야끼 진짜 맛있었어요. 동키호테 다들 막 가보라고 하시던데 뭐 언젠가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보고 싶긴 하네요. 동키호테 완전 다 팔잖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 거기도 가보고 싶다. USJ?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맞죠? 와, 댓글 진짜 빠르다. 일본 재밌냐고요? 확실한 건 음식은 진짜 대박이에요. 아, 맞다. 제가 저희가 일본에 딱 도착하자마자 차 타고 그 공연장으로 왔거든요. 공연장에서 카레가 있는 거예요. 무려 일본식 카레. 뭐라 했더라? 아마쿠테 카레였나? 맞아요, 여러분? 아마쿠테 카레? 약간 달달한 카레, 니키가 그랬는데, 일본식 달달한 카레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와, 확실히, 현지 그 맛은, 약간 못 이기겠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카레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완전 달달하고, 약간, 호불호는 갈릴 것 같긴 해. 엄청 달았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공연장에서 요리해 주시는 셰프분이 라멘도 직접 해 주셔서 갖다 주시고 그래갖고 엄청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룸메이트요, 룸메이트 재영이에요. 어쩌다 보니 계속 재영이랑 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있죠. 독방. 독방을 이번에 쓰게 됐는데, 저 말고, 희승이 형이 독방을 쓰게 됐는데, 제가 결승전까지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대했던 제가 바보죠. 제가 또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이겼습니까? 졌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리 괜찮냐고요? 다리 원래 괜찮았는데?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제이 형 씻고 있어요. 지금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네요. 곧 나오겠다. 와, 댓글 진짜 빨라. 아, 또 그리고 오늘 N 오디션 저희가 아일랜드 첫 방이 언제였죠, 여러분? 저희는 방송은 못 보고 그냥 방송 시작한 날짜만 알아가지고 방송 시작한 날짜가 아마 막 28일이었는데 몇월 28일이었더라? 4월 28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아일랜드 첫 방이 며칠이었죠, 여러분? 2년은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찾고 계신다. 어, 방금 있었는데. 6월 26일. 선우 형 생일 이틀 뒤에 있구나. 아, 맞다. 그래가지고 그. 현우 형 생일날에 제작 발표회 하고 그날에 총대미션을 했구나. 맞네. 아무튼 이제 또 오디션을 또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이라기보단 그냥 저희가 했던 사실 저희도 오디션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약간 사실 그냥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딱 편집된 그런 장면들로 보고 약간 이게 딱 TV로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훨씬 뭔가 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엄청 크고 물론 뭔가 몸 신체적으로도 크겠지만 신체적인 게 크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게 진짜 커요. 뭔가 특히나 아일랜드는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약간 뭔가 저희가 경험하고 나서 그 파이널 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와 진짜 이게 뭔가 그 감정을 상상하면서 보니까 잘안 빠지더라고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냥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물론 아일랜드가 엄청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힘들었는데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네, 재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니까 그딱 사실 저는 아일랜드 마지막 방송 때 잠을 못 잤어요. 약간 생각도 엄청 많아지고 그 길었던 그게 내일 끝나구나, 내일 내 인생이 결정되구나 한다는 생각에 사실 누구나 그러면 잠을 못잘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리허설도 하잖아요. 리허설 또그 N오디션 참가자분들 다 같이 하고 이제 저희는 동선 이렇게 맞춰보고 하는데 뭔가 저희도 그 리허설 할때 되게 그런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리허설 할 때도. 근데 그분들 리허설 하는 거 보니까 막 아일랜드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특히나 또그네명 의지 형이랑 니콜라스 형이랑 케이 형이랑 타키는 그거를 두 번이나 한 거잖아요, 서바이벌을. 진짜 그 마지막 그 뭐라 하지? 시그널 송? 그거 하는 거 보는데 진짜 약간 특히 의지 형이랑은 연습생 때막 엄청 연습 초반 때부터 같이 했다 보니까 막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그런 되게 아이랜드 생각도 나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늘 보는데. 약간 그분들 보니까 그 아홉 명 결성된 분들 보니까 딱 저희 그때 딱 처음 결성됐을 때 생각나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약간 그때 생각이 뭔가 생생하게 났어요, 그거 보는데. 그냥 네 되게 신기했고 진짜 막 다들 그러잖아요, 꼭 무대에서 타코야끼?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 했는데 진짜 그 무대에서 딱 만난 게 되게 신기했어요. 결국에 데뷔를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되게 뭔가 기뻤고 약간 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하루와 그분이 진짜 귀여워요. 네, 하루상 가와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존댓말 쓰고 누구한테 반말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 05년생이래요, 니키랑 동갑. 05년생? 그 니키랑 동갑으로 전혀 안 보이거든. 니키가 너무 컸어요. 너무 늙었어. 근데 하루하상 진짜 약간 너무 잘생기고 너무 가와이. 근데 저희 되게 좋아하신대요. 첫째가 누가 있지? 조우님, 조상. 아, 조상. 조상. 예. 그 액센트를 잘 해야 된다. 예. 한국말 좋네.
조상님. 조상. 그쵸. 그 다음이 마키 상. 맛있어요? 솔직히 별로. 형 먹을 거면 여기 와서 먹어요. 형 생활 괜찮잖아요. 타코야키. 솔직히 어때요? 별로 맛없어. 저 먹어볼래요. 아 뭔가가 와 너무 근데, 너무 느끼해. 근데 타코야키처럼 안 생겼는데 꿀떡처럼 생겼는데. 그냥 느끼. 문어가 크다. 응? 문어가 크다. 한마디로 그거 이외에 장점이 없는. 아 근데 와 내가 봤을 때 너무 식었어. 이리 와요. 너무 식었어. 근데 진짜 약간 아이랜드 생각나지 않았어요? 응? 조금. 저 아까 전에 진짜. 아 나도 막 이렇게 울컥할 뻔했잖아. 저도 진짜. 그 시그널 송할 때 뭔가가 뭐였지? 노래 좋던데. 노래는 좋은데 노래는 뭔가가 되게 그냥 멋있는데 왜 내 귀에는 항상 그렇게 그 상황이 되면 슬프게 들리는지 몰라. 그런 김에 그 얘기해도 되나? 그거? 어. 그리고 그 참가자 중에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었어. 저는 그때 그 한국인 친구. 네, 한국인 친구 두 명 정도가 같이 연습했던 친구가 있는데 아쉽게도 네 데뷔조에 들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딱 그 참가자로 있었는데 뭔가 그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솔직히 약간 조금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상황이 조금 많이 어색했어. 뭔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뭔가가 되게 난처한 게 솔직히 그 저런 데 가면은 뭔가가 그 마냥 웃기도 그렇고 마냥 진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맞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되게 물론 저희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내 기준에선 나도 힘들었어. 내 기준에선 너무 솔직하다. 내 기준에선 나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이나 뭔가가 와 내가 그때였을 때 어떤 말을 어떤 반응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많이 편안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복잡해지더라고. 심적으로 뭔가 그게 되게 뭔가 또 사람마다의 심리도 각자같이 다르고 사정도 각자 다르고 그리고 근데 되게 그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냥 솔직히 퍼포먼스 영상 계속 봤었거든. 그 하이블레이브스 유튜브 채널 계속 뜨는 퍼포먼스 영상 계속 봐오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계속 했는데 그냥 아예 풀로 화를 다 본 거는 1화밖에 안 봤었단 말이야. 차이 나오는 거? 어? 차이 나오는 거? 아 1화에 왜 나왔었나? 영화인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화밖에 안 봤단 말이야. 그런 김에 K형이다. K형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에이 K형 아이마 저또 뮤라이브 시대는 데스케도 하이 뮤라이브 형 인사 한번 해요. 나가 아이셔스 데모 하이 스피커 여러분들 여보
영어? 僕と 정원 です。 아, 정원이에요? 네. 오케이. 일본어를 자꾸 일본어를. 아, 오늘 일본 방송했으니까. 아, 뭔가 急なんですけど, 네. 뭔가 어디에요, 그러면? 어? 어디에요? 宿舎なんでは. 위. 뭔가 긴장して 話せなかった 気持ちとか. そんなのありますか？急なんですけど、なんか緊張するんですよね、別に。で、みんなと会えてとりあえず良かったかな。1ヶ月ぐらいし、1ヶ月、あ、何ヶ月ぶりだ？2ヶ月くらいかな、会社で見たのかあ、あれや、半ダルチョニンが、な。あれな、2ヶ月？カチ、クゴ、あれだってな。あ、なんかボーリングいたんですあ、ね。まああ、ボーリン中かああ、また。정훈이는오랜만에본것 같아. 맞아요, 진짜. 회사에서 보고. 전 가끔 K 형이랑도 볼링 치러 갈게. 아, 진짜요? 어, 가끔? 가끔? 네. 가끔 그치? 네. 그리고 니키가 진짜 볼링. 거의 매일 가도. 볼링 몬스터. 볼링 치러 가요, 형. 볼링, 볼링. 빨리 와. 어. 걔는 안 오면 협박을 해. 아, 그리고 그 뭐냐, 그 뭐시기냐, 뭐 말을 그랬더라? N팀? 아, N팀? N팀 の K です. N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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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때なんか 普通に 엔진 の 皆さん, 아, 僕たちの 팬 の 皆さん もなんか 普通に 全部 아일랜드 見たん ですから, 아이, なんか N팀 の 것도 すごく 応援 し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はい、でも、はい、だすからごなんい嬉か、しいな。はい、だから応援してくださる僕たちのエンジンの皆さんにも、はい、言葉。いやー、4人のことをまだ覚えてくださってれば幸いですし、これからも応援していただけるとすごく嬉しいです。ちょっと忘れられたんじゃないかって心配になったんですけど。はい、全然ないです。僕たちもエナイフみたいにかっこよくなれるよう努力するんで頑張ります。もうかっこいいですよ。毎日그얘들맨날그거듣고있어 Rest on my back 진짜 좋아해. 아세요? 진짜 좋아해. 감사합니다. 장난이야. 그리고 하루아 있잖아. 하루아 정원 진짜 진팬. 아, 들었어요. 그렇다고. 카와이. 아. 끝나고 그 오자마자 청원이가 하루가 진짜 잘생겼는데 말랬는데. 맞아요. 아. 어쨌든. 네, 엔지노 미나상. 엔팀 뭐 요로시쿠. 엔진. 겁나 시간을 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이. 엔진 여러분, 엔팀 동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쉬어요. Thank you, 정원아. 잘 자요. 잘 자요. 집 가요. 오야스미 오메데토. 오야스미. 바이바이. 네, 한국에서 봅시다. 응? 오, 네. 신기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래서 신기하네요. 와, 네. 와, 나 지금 2000% 생얼인데. 저도 씻어야 되는데. 와, 나 지금 머리고 그냥 뭐고 그냥 나 지금 심지어 얼굴에 크림 하나도 안 바른 완벽한 2000% 생얼. 근데 곧 있으면은 그건데? 뭐그 뭐야? 아 맞다, 원인의 빌런도 공개됐죠. 그 얘기했어? 원인의 빌런. 어, 아, 공개됐어. 맞다, 맞다. 나 트위터 보다가 공개된 거 봤는데 뭘로 공개된 거죠?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게요. 잠깐만. 네이버 웹툰. 다른 그룹이 나온다, 잠깐만. 다른 그룹이. 숏 버전이 나오는 건데? 아, 일부 공개됐구나? 뭐야? 자, 그러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되게 애매한 곳에서 시작하네. 이거 정식 계정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복사해서 올린 것 같은데. 아 있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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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디저야. 어우 저거 디저입니다. 이거 어디에 어디 올라왔지? 엔하이픈에 올라왔나 하이브에 올라왔나? 다크문에 올라왔나? 네이버 웹툰에 올라왔다는데? 뭘까요? 아니 지금 형파트에서 어. 쓱쓸어서 그렇죠. 아니 아 이거 에어팟 연결됐어. 아 오케이. 타이밍 죽이네. 희승이 형 이건 헷갈릴 수 있어. 이거는 가사가 없어서. 방금 이에 저예요. 방금 미키 원일 빌런. 이건 저고요. 이거 히스 아 이거 성훈이. 네. 네 어쨌든 그렇게 곡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냐 그. 언제 가는? 뭐 뒤에도 공개되겠지? 곧 돼요. 언제 되더라? 언제인지는 아마 안 나왔을걸요? 아! 나왔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캘린더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나 하나하나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아서. 아 우리 몰골이 왜 이렇게 초췌해? 이렇게 볼까? 와 레전드다. 지금 봤어. 와 지금 2000% 레전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서, 이거 해명 좀 하자. 이거 쌤은 원래 안 이런데 이게 필터를 안 꼈어요. 아 그리고 밤샜어요. 그거 얘기했어요. 밤샜어요. 왜냐면은 일어날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잤다가는 괜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 잤어요. 난 아예 한숨도 안 자고 난 비행기에서 그냥 차에서 김포공항 이동하는데 기절하고 비행기에서 이동하는데 기절하고 중간에 대기 시간에 기절하고 그래서 나 진짜 지금 서울에 있었던 때랑 지금이랑 지금 체감상 몇 분 차이 안 나. 거의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기억이 살짝 봉인됐어.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지금 우리 오늘도 우리 둘이냐? 그니까요. 독일 때도 비슷한 그림 아니었냐? 독일이 LA였나? LA였나? LA랑 비슷한 그림이. 엘레이 진짜 많이 못 즐기고 왔는데 디즈니랜드 갔냐고요? 디즈니랜드 못 갔습니다 아쉽게도. 디즈니랜드요? 근데 저녁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긴 했어. 진짜 레전드였어요. 뭐 먹을게? 저 말했어요. 아 그래? 네. 뭐였죠? 스키야키? 아닌데? 스키야키 맞아. 스키야키 다 맛있다. 나 얼마 전, 나 얼마 전에 피곤해, 별로 안 피곤한데 이게 누적 피로라고 해서 이제 너도 모르게 너가 세웠던 밤인매 세월이 얼굴에 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언젠가는 몇 살 차이 났는데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그래도
외관 차이는 한 20년 차이 나잖아. 나고야 와. 언젠가 갑니다, 나고야. 나고야. 저 개인적으로 도쿄는 진짜 온 지 오래돼서 도쿄는 진짜 한 8년 만인가? 한 7, 8년 만인 것 같은데, 도쿄는. 의외로 제가 일본 올 때 대도시 쪽을 많이 안 갔어요. 일부러. 저는 일본은 처음 와봐요. 아, 그렇다고 들었긴 했어. 와, 그러면 진짜 느낌이 새롭겠다. 난 어렸을 때부터 가족여행으로 일본 진짜 좋아해서가지고. 근데 도쿄는 많이 안 왔어요. 왜냐면 가뜩이나 서울에 살아가지고 대도시에 사는데 굳이 여행까지 대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좀 반대인 대로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시골 같은 데 막 조금 뭔가 외곽 쪽을 많이 갔는데 막 그래서 저는 후쿠오카, 뭐 미야자키 막 그런 데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 뭐 오사카도 후쿠오카 외곽... 갔었네요. 어, 후쿠오카 갔었어요. 거의 눈 많이 오는 데 아니에요? 후쿠오카 그냥 한국이랑 가장 가까운 데야. 그리고 한국이랑 가장 가까워가지고 관광으로도 많이 가고 한 시간도 안 걸릴걸? 맞습니다. 어, 비행기로 거의 제주도에서 조금 더 가는 곳이죠. 근데 어쨌든 후쿠오카, 후쿠오카 명물 중에서도 모츠나베라고 그 대창전골 뭐 그런 게 있거든. 곱창전골? 사실 그런 거야. 전... 아 근데 너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그 매운 느낌의 그런 전골이 아니라 진짜 맑은 국물이거든 생각보다. 네. 그런 거에 배추 같은 거에 곱창 같은 거 약간 연포탕 이런 건가? 어, 살짝 그런 느낌? 근데 맑아, 흰 국물이야. 근데 어쨌든 저 모츠나베 되게 좋아해. 그리고 미야자키 자주 갔었고 오사카는 진짜 많이 갔어. 오사카는 오사카 근데 재형이 일본 진짜 많이 갔어요. 어, 오사카를 진짜 많이 갔고 왜냐면 가족여행이 일본 우리 가족들이 다 뭔가 공통취미가 일본을 되게 많이 왔어가지고 일단 밥이 맛있었으니까 밥 먹으러 왔지 솔직히. 밥 먹으러 오고 또 경치도 좋은 데도 많고 그리고 쇼핑. 우리 가족들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여행 스타일이 가장 각종 가족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 우린 관광을 별로 안 좋아해. 저희 가족은 관광 진짜 많이 했네. 우리 가족은 진짜 관광 진짜 안 좋아하는 편. 쇼핑하고 밥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 저희는 무조건 관광. 약간 거기 가면 랜드마크 무조건 봐야 돼. 약간 그 약간 봐야 되는 거 위주. 우리는 랜드마크 무조건 건너뛰었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든 우리 가족의 특성상 그래가지고 일본을 자주 왔어요. 일본도 쇼핑도 또 잘 되어 있긴 한데 어,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긴 했는데 다음 언젠간 한 번은. 그리고 오늘 또 엔오디션에 스크루 브라운님이 오셔가지고 아, 와 진짜 저 대박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아. 근데 생각 와 내가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너무 실물 잘생기셨어가지고 맞아요. 와 나 진짜 압도당했잖아 진짜. 왜 그런 표정이에요? 뭔가 뭔가 약간 재채기하게 직전 표정인데 뭔가 내가 가수인데 그 사람이 더 가수 같아서 뭔가 와 너무 피동님이랑 성득쌤도 진짜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맞아요. 오늘 약간 그러니까 그 엔오디션도 하이브 그 소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뵀던 그런 직원분들 엄청 많이 뵈갖고 되게 반가운 분들 많이 뵀었어요. 되게 예상치 못한 분들도 많이 뵈고 되게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내복을 안 갖고 왔어. 이대로 자야 돼요? 청바지 입고 자게 생겼어. 그 샤워가운 있잖아요. 없어. 없어요? 여기 없더라. 거기 편의점에 있을걸요? 옷? 편의점에서 옷 팔던데. 지금 다시 편의점까지 갔다 올 순 없잖아. 뭐 그럼 청바지 입고 자요 그러면. 아 괜찮아. 젤리 소개했어? 젤리 소개 당연히 했죠.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슨 뭐 합체로 이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지금 너무 뭔가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배불러요 진짜. 아, 너무 많은 게 섞여 있어. 진짜 배불러 지금.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살쪄서 돌아가겠다 한국. 와 진짜 어 너무 많은 게 섞여 있어 지금 속이. 내가 뭘 걸 왜 이렇게 괜찮은데요? 피
피곤해 보이냐? 네, 아무튼 오늘 일본 아... 처음 와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아일랜드 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일랜드 같이 연습했던 형, 동생들 보니까 되게 좋았고 그냥 뭔가 더 자극받은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걸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게 되는 느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